6개월 만에 시합 던졌는데 뭐 감각적인 면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뭐 몇 경기 더 던지다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쫓기면서 시합을 하질 않았어가지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제가 해온 것들을 체크하자라는 생각으로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. 결과는 잘 모르겠고 제 것만 좀 하려고 던졌던 것 같은데 형살은 뭐 럭키죠 럭키.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처음 왔을 때보다 아마 개막전 때 진짜 베스트 컨디션으로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.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연습 경기 하면서 저희 투수들 던지는 걸 많이 봤는데 올 시즌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도 뭐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오늘 첫 게임을 나갔고 첫 타석에서 또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일단은 뭐 구종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첫 타석이기 때문에 직구 타이밍을 최대한 늦지 않게끔 가져갔었는데 또 다행히 초구에 직구가 왔고 거기에 반응했던 게 또 좋게 또 공격까지 나와서 첫 단추를 조금 잘 낀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의미보다는 일단 첫 게임에 나가서 첫 타석에 이런 좋은 타이밍을 익혔다는 거에 대한 뭐랄까 오늘 게임의 그런 감각을 찾았다는 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.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지금 테스트 여섯 게임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올해 부상업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연습 프리배팅 연습할 때는 뭐 그렇게 타격 감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프로야구 선수라면 그 프리배팅을 칠 때 이런 폼으로도 쳐도 치고 저런 폼으로 쳐도 좋은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메커니즘적으로나 작년에 실패했던 부분들 타이밍에 좀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아픈 데도 없고 지금 가장 좋은 한 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준비도 잘 되고 있고 또 지금 중점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컨디션은 지금 사실 다운돼야 될 시기인데 캠프 시기로 보면 다운이 돼야 될 시기인데 그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더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참 다행이고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. 그리고 작년 한 해도 또 비록 가을 야구는 못했지만 팬분들께 또 박수를 받으면서 시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선수들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일을 또 저희도 봐야 되고 무조건 그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팬들하고 같이 즐거운 가을 야구 한번 할 수 있도록 시즌 준비 잘해서 오늘 야구장에서 뵙겠습니다. 제가 올 캠프를 들어가면서 시합하면서 준비한 게 이제 팀플레이 타구를 많이 만들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경기 이겼는데요. 일단 타구가 경기장 안에서 팀플레이 타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캠프라서 일단 좀 시도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일단 준비한 걸 일단 해보는 게 제가 또 다른 느낀점을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한 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하려고 이제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. 상철이 형이나 태곤이 형이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나갔는데 저는 뭐
욕심이라기보다 일단 나 어디든 나가는 자리든 제가 그냥 열심히 제 할 몫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요. 뭐 제가 뭐 어디를 욕심내겠다 이런 결과가 잘 나오니까요. 되게 야구가 재밌고 하니까 또 피로도 좀 덜 쌓이는 것 같고요.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입니다. 한국이 많이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저희도 뭐 개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일정에 잘 맞춰서 저희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 팬분들께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.